예. 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 현대시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영재입니다. 앞에 그 사회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전국 각처에서 많은 시인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면면을 더욱 전부 소개를 못 드리지만은 지역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문단을 대표할 만한 이러한 문인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기까지 이 계룡 시장님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계룡 시와 계룡 일보 그리고 계룡 문인협회 가까운 그 대전 문인 총연합회 여러 곳에서 후원을 해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또 귀를 뒷바라지를 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런 좋은 모임을 갖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몇 분만을 이렇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그 단체가 현대 시인협회인 만큼 우리 현대 시인협회를 저보다 앞서서 이사장을 역임을 하시고 현대 시인협회를 앞서 이끌어 오신 우리 그 신규호 시인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혜일 이사장님이 계신데 이따가 또 인사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팬클럽 이사장을 맡고 있지만은 우리 현대시인협회 이사장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 김용은 이사장께서 제 바로 전임입니다. 현재는 우리 현대시인협회 명예이사장으로 계십니다. 김용은 이사장님 인사해주세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시인협회가 시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시인협회가 되자 이렇게 해서 금년 봄에는 옥천에서 지용재와 더불어서 우리 그 심포지엄을 했는데 그때에 지용재와 함께 심포지엄을 하는데 앞잡이를 해주신 우리 이제 명예회원으로 모셨습니다. 박효근 명예회원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임이 있기까지 시장님과 더불어서 권기택 계룡일보 사장이 자리를 함께 해줬습니다. 권 사장님. 이 권 사장님과 더불어서 오랜 언론 생활을 하고 현재 또 주필가로 계시면서 계룡일보 주필로 계시는 이용 선생이 또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문인들 몇 분을 소개해 올리겠는데 우리 그 시문학 아카데미 학장을 하고 계시는 신혁 시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인으로서 소설가로서도 유명하지만 학계에서도 아주 그 명성을 떨치신 건국대 부총장을 지내신 김유조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역시 그 군산대학장을 지내신 멀리서 또 우리 최만산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대전문인총연합회 김영훈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룡시의회 아주 그 막강한 힘을 되고 계신
허남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면면이 다 소개를 할 텐데 여기서 줄이고 박진영 관장님 아 오셨어요? 네. 박진영 관장님 어디 오셨습니까? 네. 아 우리 저 대전 문학관장님 오셨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일일이 소개 못하는 점 논리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 이 축사는 앞에 요 자료집에 제가 간략히 말씀을 다 했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고 오늘 그 시장님을 비롯해서 축사를 해주시는 분 또 이 전쟁 문학을 다루다 보니까 특히 우리 시인이시면서 박경석 장군님 또 발표를 해주시는 전 장군님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분들은 발표를 하면서 또 소개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적 주제로 떠오르는 이런 전쟁 문화를 가지고 평화통일 시대에 맞춰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면서도 또 재미있게 흥미있게 이렇게 또 하루 이틀 오늘과 내일을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이러한 그 심포지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편안한 이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